안녕하세요. 유진석 명략입니다. 내년 2021년도 신축년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안철수 씨가 출마를 한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래서 제가 안철수 씨 사주를 한번 오늘 분석을 해보게 됐습니다. 과연 이 사람이 서울시장에 도전을 해서 과연 당선권이 있는가? 또 야당과의 관계에서 어떻게 되나? 이런 부분을 가지고 한번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주에서 그런 큰 감투를 쓰게 된다면 신강 사주이면서 재관이 들어올 때 그런 부분이 좋습니다. 그리고 또 재관이 들어오면서도 제대로 격이 성립돼서 들어왔을 때 그렇게 그런 경우에는 당선이 되는 것이고 또 재관이 들어와도 격이 맞지 않을 경우에는 출마는 해도 당선이 되지 않게 그렇게 명략에서는 해석하게 됩니다. 이 부분을 가지고 한번 설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태어난 날이 을미날입니다. 을미날. 을미란 것은 편자를 깔고 있다. 배우자 자리에 을미일주를 갖고 있으면 여성들 같은 경우는 보편적으로 배우자 운이 좀 약합니다. 남자들도 을미는 백호대살이고 또 배우자 자리에 이렇게 있는 경우는 부부가 좀 남남처럼 지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각자가 각자의 길로 각자의 직업에서 자기 분야로 나가는 것이 좋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이런 면을 이 을미일주를 갖고 있는 사람은 그런 식으로 좀 유도를 해서 설명하는 편입니다. 근데 태어난 계절을 보니까 음력으로 1월 달입니다. 인월이에요. 자, 을목 자체는 원래 꽃을 비유할 수가 있겠지만 화초로 비유할 수가 있죠. 근데 을목을 갖고 있는 사람은 보편적으로 10중 9, 예민하다, 예리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민한 사람, 예리한 사람. 그리고 을목은 화초기 때문에 꽃이기 때문에 1월 봄에서 태어나는 꽃을 비유를 할수 있기 때문에 얘가 대지를 뚫고 나오는 그런 강인한 힘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을목이 인월에 태어났으면 은근한 힘이 있다 이렇게 설명할 수도 있고 반대로 그와 반대로 을목이 화초냐 아니면 어느 정도 성장한 과실수 비유할 수 있느냐 이렇게도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월이라는 입춘이 이미 지난 계절이고 한참 지난 다음에 우수가 지나고 난 이후에 을목이라면 이미 나무에 깃대에 힘이 서 있기 때문에 이런 때는 오히려 과실수로 볼수 있다. 화초가 아니라 오히려 이미 성장한 나무로 볼수 있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히려 이 정도는 유실수 나무다. 어느 정도 자란 나무지 화초로 이렇게 설명을 한 것보다 오히려 유실수로 설명을 하는 것이 옳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태어난 계절을 1월인데 그 위에 보니까 임수라고 수의 기운 자체가 있고 62년 이민 이렇게 사주의 구성 자체가 있습니다. 이민년, 이민월, 을미 이렇게 설명이 됩니다. 그리고 태어난 씨는 병술씨도 있다 이렇게 보죠. 병술씨를 이야기하시는 사람도 있는데 병술씨는 이병 자체가 이술 속에 임묘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한밤중에 밤중에 병하는 태양은 그것은 어긋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힘을 발휘하지 못하기 때문에 저는 병술씨로 보지 않고 경진씨로 저는 이렇게 좀 해석을 좀 해보았습니다. 자, 이 사주가 서울시장에 출마를 한답니다. 많은 사람들이 정치 쪽에 뜻을 두고 또 정치 일을 하고 있지만은 저는 안철수 씨는 참으로 지금 지난 한 2, 3년 지나온 세월을 보면은 180도 참 변했다. 이분은 참 거의 180도 변한 사람이다. 이렇게 저는 제 나름대로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정치적 야망과 꿈을 갖고 있는지도 모르지만은 지금 이분은 많은 사람들이 느끼기에 참으로 많이 변했다. 보편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이 안철수 씨가 하는 이야기를 들으면 정말 어떻게 저렇게 변할 수 있냐 이런 이야기를 이구동성으로 이야기합니다. 과격한 말도 하고 심한 말도 주저없이 하는 걸 보니까 아 이분도 정치인은 이제 정치인으로 변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러나 변해도 너무 심하게 변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을목을 갖고 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인월이니까 인월이고 이 미 자체는 나무는 붉은 나무예요. 붉은 나무면서 이게 위로 자라고 있다는 거겠죠. 거기서 이 자체 힘을 받고자 하는 것은 얘는 기본적으로 허신, 경금 자체를 취합니다. 이걸 허신이라고 해요. 경금은 여기서 정관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정관이라는 것은 바른 것을 이야기하죠. 이런 걸 취하려고 하는 힘 자체는 기본적으로 인정을 할 만하다. 그런데 여기에 들어와 있는 운의 흐름에서 볼 때 재물에 대한 거나 이것은 정편제가 혼재되어 있고 신강사주서 하니까 그런 힘이 좋은데 대운의 흐름을 놓고 보니까 아, 이 사주가 거의 맞게 진행되어 왔다 이렇게 느낄 수가 있습니다. 사주에서 대운의 구성을 보면은 개묘, 갑진, 을사, 병우, 정미, 무신. 여기 이제 3, 13, 23, 33, 43, 53. 현재 무신대운에 들어와서 살고 있죠. 이 사주가. 무신만 놓고 보자. 근데 여기 지금 지나온 산 자체가 전부 다 목국과 봄과 여름의 기운을 갖고 들어왔어요. 거의 50년이라는 세월을 이 사주는 나무를 갖고 태어났는데 봄에 이런 봄에 나무를 갖고 태어났단 말이에요. 수분 공급이 잘 이루어지고 있고 근데 운의 흐름에서는 전부 다 강렬한 화기가 들어와요. 햇빛이 강렬한 여름으로 들어오니까 이 을목은 꽃을 활짝 피겠죠. 꽃이 필 때가 만사가 잘 풀린다 제가 수도 없이 이야기했습니다. 을목은. 그러니까 이렇게 들어오다가 53세 이후에 여기서 무신에서 들어오면서 신 자체는 이제 뭐냐 여름이 가고 가을로 들어왔다는 거죠. 가을. 가을이 들어오니까 이 나무는 뭐냐 과실을 따긴 따야겠죠. 열매를 따야겠죠. 그런데 열매를 따는데 과연 그 기운이 잘 들어왔느냐 날씨가 잘 햇빛이 잘 들어왔냐 이걸 설명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이거로 인해서 마지막에 좋은 열매를 따는 그런 과실을 취하느냐 아니면 과실이 있지만은 음지나무 그러니까 그늘진 나무 햇빛을 받지 못해서 단맛을 내지 못하는 상품 값어치가 없는 과실을 만들어내느냐 이런 부분이 있겠지요. 자 그러면 무신에서 들어오니까 이 사주가 어차피 정치를 할 것이다. 53세 이후에 관이 들어오고 관을 취하니까 당연히 이 사주에서는 53세에서는 정치를 하게 될 것이다. 사주에서는 그대로 노출되어 있습니다. 자, 근데 중요한 것은 신축년에 이 신축년에 이 사주가 당선이 되느냐 이 안으로 집어넣어보자. 사주를 보면은 이 을목에게 있어서 얘는 편관입니다. 금의 기운 자체. 그러니까 뭐냐? 관이란 것은 개인이 바빠진다. 어떤 일을 시도한다. 관을 취하려고 한다. 편관을 취하려고 한다. 이걸 놓고 볼 때는 이 사주는 분명히 아, 이번 서울시장에 출마를 하겠구나. 그러니까 도중에 나 출마 안 해요. 이것이 아니라 출마를 어떻든 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 관이 들어왔으니까 욕심을 내겠죠. 그래서 이 신축년에란 해가 이 관을 취하기 위해서 그런 행위를 할 것이다. 그런데 과연 야당과 함께해서 거기서 경선에서 이기느냐 또 경선에 이겨서 서울시장에 만약에 여기서 당선이 되느냐 이걸 놓고 본다면 이 사주에서 당선이 되려면 가장 중요한 것은 화다의 종다. 이 화가 신축년에 들어와서 내가 취하긴 취했는데 내가 정치 그래서 서울시장을 출마를 했는데 과연 얘가 들어와서 힘을 쏟고 있느냐 힘 기운이 있느냐 내년 선거에서 선거하는 그 달에 얘가 들어와서 힘을 받느냐 이렇게 저에게 질문을 한다면 저는 여기서 노 이렇게 이야기할 수밖에 없다. 안 된다. 화기가 약하다. 꽃이 피나 안다. 이 말은 이 사주를 가지고는 서울시장에 도전을 해도 어렵지 않겠느냐 저는 이렇게 좀 제 나름대로 분석을 해볼 수 있는 것입니다.
반드시 을목 자체는 화기가 돌아야 한다. 재관이 돌아서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재관은 좋죠. 왜? 내가 명예를 취하고 재물을 취하고 명예를 취하려고 하니까 그런 힘은 좋은데 거기에서 과연 꽃이 피느냐 안 피느냐. 꽃이 피었을 때 큰 흐름을 얻게 되는 것인데 재관을 취하려고 욕심을 부려도 화기 자체에 의해서 화에 의해서 이 사주는 피가 난다. 그러니까 뭐냐? 결국 이 사주로서는 약하지 않느냐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당선이 된다 이렇게 하시는 분도 많이 있고 또 그 사람들 생각도 있지만 제 입장에서는 이 사주로서는 약하지 않느냐 이렇게 설명을 하겠습니다. 서울시장 이제 곧 시간이 지나면 다시 선거가 또 선거가 될 것이고 또 그 결과가 발표가 되겠죠. 그러나 이 사주를 갖고 제가 설명한다면 좀 약할 것이다. 만약에 태어난 씨가 경진 씨가 아니라도 12개 씨를 가지고 다 제가 집어넣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무인 씨, 김효, 경진, 신사, 이모, 개미, 갑신 씨 다 전체를 놓고 봐도 현재 이 운의 흐름에서는 신이라는 것은 아픔이라는 거죠. 아픔, 고통이라는 거죠. 신이라는 것은 상처를 주고 간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어쨌든 얘가 여기 의존하고 있는 가장 의지하고 있는 것은 얘가 가장 힘들고 어렵게 서로가 부딪히고 있기 때문에 그것 또한 만만치 않다. 그 싸움 또한 만만치 않기 때문에 적이 많다. 나에게 있어서 적도 많이 있고 이 삶 자체 통틀어서 가장 53세에서 63세가 힘들지 않느냐 저는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사주는 출마를 만약에 하게 된다면 사주상으로는 조금 어렵지 않겠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각자의 생각이 있을 것입니다. 각자 또 나름대로 판단하는 기준이 있을 것입니다. 저는 사주상으로 미리 들어가서 안철수 씨 선거에 미리 들어가서 본다면 이 사주를 들어갔다 나와서 이야기를 한다면 이 사주는 힘든 상황이지 않느냐 이렇게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한번 지켜봅시다. 감사합니다.